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콘텐츠로 네,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당신에게 답하다.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질문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좀 이해하고 싶어할 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도 확립하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기독교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꼭 배타적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절대적 진리는 오직 하나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종교다운주의 사회를 설명하는 비유 중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님들이 길을 가다가 코끼리를 만나서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은 코를, 어떤 분은 다리를, 어떤 분은 배를 만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진 경험에 의해서 코끼리는 예를 들면 뱀처럼 구불구불하다. 어떤 분은 다리처럼 기둥처럼 나무 기둥처럼 단단하게 세워져 있다. 어떤 분은 넓고 평평한 벽과 같다. 이렇게 진리를 인식하는 거죠. 진리의 단편적 편린들로 자기의 진리를 말한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만이 절대적 진리라 주장하지 말라. 이것이 종교단주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장님이었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 경험 안에서 진리를 주관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보는 코끼리라는 진짜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왜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리 전체를 직관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배타성이라기보다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부터 우리는 이 다원주의 사회 속을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질문을 저희가 그러면 계속해서 받아오는 상황이잖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스스로 좀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확신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될 태도와 행동,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이런 확신들이 분명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그건 시대적 조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그 진리의 절대성, 이 기독교의 분명한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진리를 분명하게, 기독교만의 진리라는 확신이 반드시 타인을 대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타성이나 폭력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이런 것으로 이해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결국 팔레스타인의 12명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초대교회는 배타적 방식으로 기독교를 선교하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 사회는 지금처럼 다원주의 사회였어요. 다신교의 사회였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파가 나타났는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공격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 진리를 믿었지만 그것을 배타적 방식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철저한 섬김과 겸손과 희생으로써 다른 종교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들 안에 질문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저들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저들을 저렇게 살아가게 하게 하는 내적인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인생의 실존적 비극에 부딪혔을 때, 뭐 예를 들면 전염병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것에 부딪혔을 때 평상시에는 혐오하고 비난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 그 인생의 진리들을 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에 있어서는 확고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수용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소리 없이 로마 시대에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타 종교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도리라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고 있을 때그 진리를 증거하는 방식은 누구보다 열린 마음, 수용하는 태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만 비춰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질문 속에서 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든가 일방적으로 교리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기독교 선교의 방식들로 좀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또 수용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 인생의 진리에 대한 고민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에게 답하다. 유답. 계속해서 우리가 이 유답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기독교적 진리에 대한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있는 신학적 질문이나 고민들이 있다면 이 유튜브 컨텐츠를 보시고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